교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서문화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 한 교회인데 두 번째 자리하고 있는 교회인데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하여 유대교 기득권자들과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절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직장도 갖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이 서문화 교회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 당하는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해지고 복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시대의 변천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 의도에 의하여 교회에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것 또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조선시대 때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대원군의 그 쉐정책으로 인하여 외국 문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라는 이름을 붙여서 복음을 반대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셜먼 호를 타고 상선을 타고 오다가 대동강에서 그 배를 대원군이 불을 지르는 까닭에 그냥 이게 성쪽 복음으로 복음을 이 비누리에 싸가지고 헤엄을 치고 강가로 나오다가 이 그 군사에게 이렇게 목 베어 죽임 당하고 그냥 그 쪽복음 육지에 던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고 기독교가 조금 뿌리 내릴 점 일본 강점기가 시작되므로 많은 교회들이 천황 숭배라는 그 이름 앞에 믿음을 버리고 억압당하고 목사님들이 위협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은 그때 그 고통과 그 핍박을 이겨내온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강점기가 끝이 나고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있을까 싶었을 때 김일성은 6.25를 일으켜 남침을 하여 제일 먼저 한 게 나라의 영토만 빼앗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한 게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총살시키고 그냥 칼로 못 베어 죽이고 했던 일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핍박도 이겨내고 또 이겨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천황숭배는 우상이라고 외치다가 일본 순사 앞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주준자에다가 고춧가루 물 타가지고 코에다가 들어붙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누워서 고춧가루 말고 그냥 따뜻한 물만 한번 부어보세요. 이거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울어야 될 일인데 너무 우스울 일이야 정말. 그 고통을 당하고 두드리 맞고 온몸이 피가 낭자하고 끝까지 천황숭배는 우상이라고 외치니까 일본 순사가 죽을 각오로 하고 견디니까 머리를 썼는데 이 사람 이 독종이 돼가지고 배교를 안 하니까 풀어서 자기 집에 가서 아내가 차려주는 밭상에 밥을 먹고 따스한 방에 잠을 자게 되면 그 달콤함에 젖어서 아마도 일본 천황 앞에 절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이 목사님이 온몸에 고문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쩔뚝하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 것을 그 사모님이 제일 먼저 봤어요. 사모님 먼저 보면 막 자기 남편이고 목사님이신 그분이 막 옷구를 치르고 피투성이가 돼서 오면 막 달려가서 여보 오시라고 막 이러면서 집으로 모시고 치료해주고 따스한 밥을 줘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여자 만날까봐 두려워요. 어땠냐면 딱 집 앞에 딱 가로막았어요. 여보 목사님 이러는 거야. 기분 좋을 때는 여보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목사님 이러잖아. 목사님 이러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차라리 당신이 감옥 가서 죽으라고. 이 사모님은 오해를 한 거야. 자기 남편 죽이칠 목사님이 그 핍박과 그 고문을 못 이기고 예수님을 배교하고 천황 숭배 앞에 절하겠다고 서약을 한 줄 알고 차라리 감옥 가서 죽으라고 이런 거예요. 그때 주기칠 목사님이 주저앉아서 여보 내가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야. 이래저래해서 일시적으로 나를 풀어줬어. 그제서야 사모님이 목사님을 안고 울면서 부축해서 집으로 모셔서 이게 치료해드리고 이렇게 따스한 밤을 그 몸을 추스리게끔 하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으니까 다시 끌려가서 옷고 치료다가 순교하셨어요. 나는 그 사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마산 문창교회 출신이기에 주기칠 목사님이 그곳에서 담임하실 때 저희 어머님이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어릴 적부터 저기에 매일 그 말씀한 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죽으라고 죽으려고 해라. 편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해라. 일사가고 제가 머리에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일사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지킨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하고 주기칠 목사님하고 그 독종인 사모님하고 찍은 사진을 봤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도 독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주기칠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코가 바짝 해가지고 무섭게 생겼어. 여러분 그런 아내 안 만난 걸 감사하게 결국은 그분이 그 믿음 지켜서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게 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흥황하게 하는 순교의 미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과 그 눈물로 한국교회는 뿌리를 내렸고 그 순교의 피의 대가로 축복이라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역사 공부를 하고 나면 만만 년의 역사 속에 이 요즘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기름지게 살고 요즘처럼 자유롭게 살았던 시절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리며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흘리신 순교의 피의 대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셨어요. 그런데 복병이 일어났어요. 그 복병이 뭐냐면 여러분 중세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의식에 적게 되고 그리고 전통과 전례를 지키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마음의 위로나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예배, 영성 없는 예배로 전락하여 교회가 망가진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배부름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면 건물이 있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있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슬픈 중세 교회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배고팠을 때 기도했던 그 통곡하는 기도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빛을 비추리라는 꿈보다는 교회들을 개척하면 교회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자립이에요. 자립. 이게 목사님들의 입속에 붙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자립이 통일이 아니라니까. 그저 자립이 꿈이에요. 그래서 개척에서 제가 송도 가난교회 개척할 때도 목사님들이 이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돼갑니까? 뭐 이러면 뭐 그냥 한다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상가교회는 유지만 해도 부흥이다 이러더라고요. 유지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꿈이 뭐냐? 자립이야. 100명만 되면 자립되니까 어떡하지? 100명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아집니까? 30명이 무너지고 30명이 무너지고 30명이 무너집니다. 사탄의 저항을 못 이겨요. 핍박을 못 이겨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기도하죠. 배만 불러지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기성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기성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핍박하는 이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칼과 창으로 핍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핍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전략적으로 신학적으로 다가와 교회의 생명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이 영적 압박과 영적 핍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에 불을 붙여 막 예배하는 교회를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핍박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이단이고 당자면 보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하면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들, 영혼의 숨쉼이에요. 배가 불러도 기도해야 되고 배가 고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할 때는 기도하고 배가 부르면 기도를 안 하는데 고통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왜 편안해지면 기도가 안 하는데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세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빵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면 내가 편안하나 힘드나 가난하나 부하나 끝없이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하여 채워지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 이전까지는 밤낮 부르짖고 울고 또 울어야죠. 한때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한때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와 함께 예배하더니
이제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 머무는 하루가 왕국의 첫날에 머무는 것보다 더 낫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다윗은 왕국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권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최소한 재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 가슴 속에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윗이 갖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와도 빵 때문에 나오게 만들고, 교회를 나와도 명예 때문에 나오게 만들고, 교회를 나와도 건강 때문에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것을 안 준다 빼앗아 간다가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을 얻으면 다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견디어내어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첫째로 서문화 교회는 믿음이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뭐가 부유함이 있었다? 믿음이 부유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시대였고 그 주변 작은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런데 로마 가이사 총독이 그 통치하는 시절에 가이사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상업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장사 혹은 사업을 못하게 했어요. 그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면 가이사 총독을 나의 주여라고 고백을 해야 가입시켜줬어요. 그래 가이사 총독을 신으로 맞이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가이사 앞에 절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주로만 여기는가. 가이사를 나의 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은 가난했단 말입니다. 가난했어도 오늘 구절을 2장 구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보실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 믿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궁핍 알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진심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과 보이지 않는 박해가 뭐냐면 물질의 돈이에요. 사람이 가장 내가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좋아하는 게 목사님 나 안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니나 내나 다 같으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미 일찍이 뭐라고 예언하셨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기심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 말세에 나타난 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분쟁이 생기고 비방하게 되고 왜냐? 경쟁 속에 들어가야 하니까 하나의 빵을 놓고 열 명이 싸워야 되니까 강한 놈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어요. 풍요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빵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냐?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부유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돈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참 믿음이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 있으면 웃고 돈 사라지면 울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두부리 옷도 갖지 말고 전대에 돈도 갖지 말고 두부리 신도 갖지 말고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같이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돈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지. 예수의 능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부유함으로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을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라지면 가난병이 되지만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은 마치 오아시스 같아 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내 남편이 돈 많이 버는 남자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같은 생각하지 마셔. 내 남편이 믿음의 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내 아내가 믿음의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믿음은 보배 같아요. 보배는 믿음은 정말 반짝이는 별 같고 희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죠. 그러나 항상 웃을 수가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서문학 교회는 비록 믿음 지키기 위해 경제활동 안 함으로 잠시 가난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부유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슴이 당당, 내일 아침 되면 주께서 우리 피로를 채우실 거야. 지금은 로마의 시스프린 가이사의 칼날들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지켜실 거라고. 위기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가난 속에서도 가난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원수들이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 가슴에 믿음의 부유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성도 가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나갔어요. 믿음 가지고 세상과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강철왕 카네기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 카네기 씨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가난하게 어머니하고 살았으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아들에게 어머님은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 일어나 바깥에 나갈 때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빈손 들고 세상을 시작했지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어머님의 계속 반복되어진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결국은 그는 철강왕이 되었고 또 많은 문학 작품을 쓴 문학가이기도 하고 경제가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딱 그의 비밀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서문학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부유함을 가졌던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 칭찬을 받은 거죠. 두 번째로 서문학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은 것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 합시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핍박은 유형 무형으로 오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금은 종교 국법으로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진 민주국가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오신다고 누가 핍박하거나 때리거나 감옥 집어넣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핍박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영적 저항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하던 분이 열심히 하려면 영적 저항이 있고요. 주님 가까이 다가가려면 영적 저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과 그런 것도 다 이겨내야 됩니다. 딱 감을 잡아야 돼. 아하, 사탄이가 일어나는구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은 칼로서 넘어뜨린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카네기가 고백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신다면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세계의 모든 역사가 수레바퀴듯 항상 영혼이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 없는 외침을 받았고 공산주의의 도전도 받았고 일제의 도전도 받았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지나 이제는 왕성한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기억하세요. 우리 머리에는 북한이라는 핵을 붙들고 핵이 탁 놓여져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이름 봐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믿음 위에서 지켜내기 위하여 항상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 위에 머리 위에다가 블레셋을 옆에다 암몬을 사방을 이렇게 이방 나라로 둘러싸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탁 서 있을 때는 결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감당치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수없이 침공을 받았지만 다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우상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우리가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경제 규모가 많습니까? 큽니까? 아니면 이런 봐봐요. 밑에는 일본이 딱 오랑캐가 붙어있고 있고 머리에는 뭐 북한이 있고 막 중국이 있고 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빵을 먹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인데 지금 교회들이 잠자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는 죽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잠자던 교회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타락한 교회를 다시 정신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다 중단하고 전도 안 하고 잘못된 가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하는 이 타락한 종교적 가치가 온 교회를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핍박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빼앗아가고 부유를 빼앗아가는 길밖에 더 있냐고요. 우리의 동족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교 집단과 같아요.
김일성이를 아버지라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라고 동상시해놓고 지금도 절합니다. 김정은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그러고 그 손주 김정은까지 지가 진처럼 행동합니다. 거기에 다 여러분 김정은을 향하여 그 아들빨도 안 되는 그 김정은을 향하여 할아버지들이 졸았다고 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추장, 고춧가루가 많은 설교라서 대부분 못 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은 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김정은 같으면 여러분 죽었습니다. 아니 졸았다고 불경죄로 가서 큰날로 목 베어 죽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냐고요? 완전히 강신도들이에요. 이거는 조금 생각하세요. 불의와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방제 이런 거는 공산화되는 길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정권은 무너져야 될 정권이에요. 그들과 같이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둠과 같이 가면 우리 다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거는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아요. 조선왕조 500년 못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 죽이잖아. 맞아 틀려?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김정은이 보세요. 자기 형을 죽이잖아. 어? 조카도 죽이려고 암살조 보내잖아. 왜 그 가짜 웃음에 속느냐 이 말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와 내려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전쟁 치러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바깥에 계신 분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길만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통일되게 만들어달라고. 뭐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하지. 골리앗도 물리치신 하나님인데. 아멘. 그래서 정치인님을 떠나서 이 나라가 진리 아래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한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자, 이 말씀이 뭐냐? 말세가 되면 핍박자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종교인들입니다. 유대교를 구성하고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타락하니까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박해한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교인들이, 타락한 교회가,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짓밟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나 그들은 장로나 교회나 목사나 성도라 할지라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 제가 그 설교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교회를 흔담하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개척해보세요. 30명이 무너지고 60명이 무너지고 100명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 내부 세력 사탄의 세력이 일어나서 교회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 사탄의 해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정신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에게 설령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시국의 변화가 있어 칼든 핍박이 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외정시대 때 매일 외치고 다닌 게 일사각오예요. 뭐라고? 일사각오. 나 죽기로 각오했다 이 말입니다. 나 죽기로 각오했다. 기름짐에 길들여져 있고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고 복음의 혜택만 받았지 복음을 위해 희생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다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이라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핍박이 오고 배교에 대한 위협이 올 때 목숨을 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목숨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열흘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은 그러냐면 고난의 때가 차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한테 산채를 뜯겨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무나 교회가 어떻게 그 환난을 다 이겨냈을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증거장입니다. 이 땅에서 주 위에 잠시 고난당하면 그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 세우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스머나 교회가 그 핍박을 이겨냈던 인물 중 하나가, 그걸 이겨내게끔 만드는 인물 중 하나가 폴리갑 교부였어요. 그 스머나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분은 그 가이사 총독으로 인하여 막 핍박이 올 때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교회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를 주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십시오.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십시오.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이 아니라고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이사를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에 의하여 폴리갑 교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다 보니 다가와서 교부님 그 말만 하지 마시라고, 그 말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풀어주겠다고. 그때 이 폴리갑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나이 86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이 목숨 부지하려고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어. 가이사는 신이 아니다.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다. 나는 결코 배신할 수 없다. 단호하게 사람들 앞에 외치다가 결국은 체포되어서 산채로 나무에 묶여 시발유를 뿌리고 몸에다가 불을 지펴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할 때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찬란한 불꽃 속에서 나를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불꽃이 온몸을 태울 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냐고 천국의 천사들을 바라보며 환히 띈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는 그 교부 폴리갑을 보면서 성문화 성도들이 탁 믿음을 가지라. 나도 저분처럼 믿음을 지키겠다. 나도 저분처럼 이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를 섬기겠다고. 그래서 성문화 교회가 그 숱한 시련과 핍박과 유혹이 있어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지금도 모든 초대교회들이 사라져버리고 유적지가 되었지만 서문학교회는 폴리갑 기념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온 땅이 다 이방 이슬람이나 이게 아랍 사람으로 다 충만한데도 그 교회 하나만은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좋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은혜가 있죠. 장차 받을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영광 말입니다. 그 상급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면류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살면서 주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교회를 위하여 아파하는 마음의 아픔들, 선교를 위하여 굶어지는 삶의 무게,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쌓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가이사 앞에 절만 암문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서문화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장사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잠시 우리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 가지고 살겠노라고 믿음의 절기를 지켰더니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울은 이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예요. 나는 이 구절이 참 아름다운 영혼을 남겨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사니,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사니,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부유한 자, 저도 믿음의 거장이 되고 여러분도 믿음의 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 상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래시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역사의 주인이란 말이야. 아멘.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래시대. 교회의 주인이시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핍박도 보이는 핍박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지만 눈물겨운 일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만약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조그마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상급 주실 것이고 축복으로 예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견뎌드리고 참아내어 그 훗날 주님이 주실 영광의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